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입니다. 우야야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성이가 더 잘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알려드릴 거냐면, 일단은 북한에서, 오늘 주제 제목은 죄와 벌. 북한에서의 그 살인, 그 범죄자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송이 방송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송이 방송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부터 끝까지 다 봐주세요. 네. 아, 진짜. 우야야. 어색하다야. 혼자 하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죄와 벌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혹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북한에서 90년도 중반 후에 엄청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정말 300만 반 명이라는 인원이 북한에서 정말 아사자가 막 나고 엄청 엄청난 이제 큰 일을 많이 당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그 고난의 행군 시기 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고난의 행군 시절을 어떻게 겪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다 커서 부모님들한테, 아, 우리 뭐 무슨 떡도 해먹고 이랬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저는 전혀 고난의 행군이, 그 행군에 대해서 정말 전혀 생각이 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난의 행군 시기는 이제 옛날 90년대, 제가 태어났을 때 90년대 일어난 일이라면 2000년 최근 년에 일어난 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양강도 해산에는 정말 금이 정말 많은데 많아요. 금이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강산들이 많거든요. 근데 특히나 우리 그 북한에서 제일 금이 많이 나오는 강산이라고 하면은 뭐 무슨 양강도, 뭐 무슨 김영지군 상창, 뭐 상창이라는 고장도 금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무슨 은산이라는 데서도 금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금강이라는 데 또 따로 있어요. 그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자강도 랑림군 삼포 강산이라는 데서 정말 금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뭐니 해도 이제 그 성파라는 그 자강도 성파군이라는 그쪽에는 이제 강 옆에서 사금을 캐요. 사금을 캐고, 그리고 이제 양강도 김정숙군이라는 그, 내에서는 이제 그 용알이라는 그 거장이 있는데요. 그쪽 그 장진강 일대는 거의 다 금맥이에요. 사금이라는 금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거의 그,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강을 파괴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북한 주민들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이미 그런 강들은 다 파손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금이 엄청나게 많대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이제 또 혹시나 통일이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예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한송이가 이제 그 북한 어디 쪽에 금이 많다고 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바로 정보를 알아가지고 통일만 되면 그쪽에 가서 금강을 하나 차리세요. 그러면 진짜 거짓말이 아닌데 돈을 정말 기딱 막히게 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정말 성의가 진짜 더디 미쳤나 봅니다. 근데 뭐 이런 팁은 나쁘지 않잖아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고 일어났는데 통일이 됐대. 그러면 어떡해. 너도 나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잖아, 잘 살려고. 뭐 인간인데 뭐 다 똑같지 뭐. 무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금 캐는 고장에 보면, 사금 캐는 그런 지역들 보면은 정말 사건 사고가 엄청 많아요. 일단 그 사금을 캐다가 굴에 이렇게 묻혀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굴에 무너져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사금을 캐다가 또 이제 돌이 내려앉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갑자기 캐는데 동발복이 끊어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다 사고에 의한 그런 그 죽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니 뭐니 해도 북한에는 이제 강도가 많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일단 뭐 도둑질, 강도 뭐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뉴스에 실시간 검색에 인터넷으로 쫙 뜨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전혀 안 떠요. 거의 뭐 자는 시간 내놓고 다 김씨 일가들에 대한 그런 그 행보들만 계속 거기에 있거든요. 뭐 24시간 거의 뭐 자는 시간만 빼고 계속 나와요. 뭐 어디 뭐뭐 뭐 김정은이가 어디 어디 현지지도 했다, 어디 어디 현지지도 했다 이런 거지. 강도, 살인, 뭐 강간 이런 건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항상 내 나라는 정말 깨끗하고 정말 이 지구상에서는 없는 동방 레이지국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게 바로 북한 주민들입니다. 네, 그런 주민들이 얼마나 양 같은 주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 그 중앙당 것들, 정말 더럽고 측살한 중앙당 것들, 그런 거는 정말 등지처참해야 됩니다. 왜냐면 북한 주민들의 피를 흡혈귀처럼 딱 붙어서 빨아먹는 그 나쁜 놈들이야말로 최고의 살인자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뭐니 뭐니 해도 진짜 그런 그큰 강도 같은 사건은 절대로 북한 TV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김 장군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걸 강조해야 되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오고 뭐 여기서 사람을 죽이고 이러면 공포심들이 북한 주민들이한테 이렇게 안 좋게 영향이 퍼질 것 같아서 절대로 그런 그 사건 사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의료 사고 뭐 별난별난 뭐뭐 수술하다 죽은 뭐 죽었으면은 뭐 병원이 책임져야 된다, 무슨 환자 병 때문에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어디 장군님 때문에 우리 북한은, 우리 조선은 정말 깨끗하고 정말 의료기술도 예방의학 무상치료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정말 깜깜하고도 무식한 나라예요. 그 정도 알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송이가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재와 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영화를 봤는데 신들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신들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그 지옥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뭐 일거문을 건너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게 나눠진다 해서 너무 놀랐어요. 근데 북한에는 정말 천벌 받을 놈들이 엄청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뭐 많이는 털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일단은 성인은 이제 영어로 조금 다듬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틀진 않고 일단 북한에서 가장 끔찍하게 살해당한 이 일을 딱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2009년도쯤 해서 2009년도쯤 우리 아버지가 성파림산이라는 그 성파림산이라는 그백 120으로 이거 말하면 안 돼. 이거 패스할게요. 자, 아무튼 땡땡땡이라는 그쪽에 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있은 일인데, 하루는 지금 부부가, 이거는 진짜 실화, 진짜 리얼리예요. 하루는 지금 부부가 금을 캤거든요. 강 옆에서 사금을 막 캤는데, 그날따라 금이 엄청 많이 잡히더래요. 그래서 막 부부가 너무 신나가지고, 야, 이거 오늘 웬일이야. 정말 내가 정말, 평생, 여보랑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금을, 작업을 많이 했어도 이렇게 잡힌 날은 없었어, 자기야. 자기란 말안 하고, 아무개, 와이프, 에메네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너무 좋아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막 둘이 손뼉을 짝짝 치면서 오늘 저녁은 돼지고기 메뉴로 정했대요. 그래가지고 금을 캤는데, 진짜 거짓말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손톱 눈깔만한, 이 검지 손톱 눈깔만한 이따만한 금들이 한 대여섯 개 정도 잡혔대요. 아마 그 정도면은 엄청 구람수 나가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은 돼지고기 먹자 이래가지고 와이프 보고 그 금을 이제 와 남자가 내가 금을 갖고 들어가겠으니까 너는 먼저 들어가라,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해놔라 이렇게 해서 와이프를 먼저 들여보냈거든요. 근데 딱 들여보내고 그냥 또 자기는 이제 그 남편은 이제 수작업을 해서 금을 이제 도구를 또 숨겨야 되고 이렇게 이제 그 하는 과정이 또 아마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캐는 도중에 금을 진짜 거짓말인데 이만한 금을 얻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금을 딱 얻어보자마자 이거 빨리 가서 와이프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맛있는 돼지고기에 진짜 그 맛있게 먹으려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갔어요. 도구를 다 굶치고 가는데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딱 집에 여보 뭐 무슨 뭐 홍길동 엄마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집에 와이프가 없더래요. 그리고 깔끔하더래. 그래서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했는데 완전 막 고기 막 팔팔 끓는 냄새가 너무 나더래요. 그래서 아싸 거기 사나 보다 이러고 문을 딱 열었는데 와이프 머리가 눈을 딱 뜨고 끓는 물에서 슉 하고 올라오더래요. 너무 무서워. 아, 무섭다.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기절했대요. 그 자리에 기절해가지고 있는데 옆에 그 이제 그뭐 그러니까 빌려갔던 그릇을 이제 북한에는 이제 이런 쟁가비 같은 거랑 이제 찌개 끓이는 그런 가마 같은 게 없으면 옆집에서 빌려다가 끓여가지고 일단 다 끓여먹고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주는 그런 문화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옆집에서 그거를 딱 갖다 준대. 남편이 이렇게 키절해 있더래요. 그래서 아무개 아버지 아무개 아버지 너 이거 갖고 왔는데요 이랬는데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꼭꼭 이렇게 딱 이렇게 굳어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막 알렸거든요. 근데 딱 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가면 열어져 있고 거기에 와이프 아내 머리가 막 끓고 있더래.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북한 보안원, 대한민국을 말하면 경찰이지만 북한에서는 보안원이라거든요. 보안원들한테 신고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래서 딱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 지금 보안원들이 와가지고 탁 수사를 벌였는데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해서 남편을 깨워서 물어봤더니 나 오늘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돼서 그 사연을 말했대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는 솔직히 CCTV랑 이런 게 없고 대신 산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산에 이렇게 탁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 살인을 친이 나쁜 놈 새끼가 진짜 거짓말이 아닌데 버젓이 그 집에서 남편 옷 작업복을 이렇게 여자 사람을 죽여놓고 그 작업복을 이렇게 입고 버젓이 이러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큰길 따라 이렇게 내려가는 걸 봤거든요. 그 주민에서 그 외부 사람이 누구 왔다 갔냐 하니까 이제 그 꽃제비를 짚은 거예요. 근데 꽃제비는 대한민국에서 거지라고 하는데 북한에는 이제 꽃제비 꽃제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야그 새끼 잡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좀 보안소용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잡았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 진짜 썩어지게 때려놨대요. 너 진짜 사람을 죽였네 안 죽였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새끼가 자기가 안 죽였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이 새끼야 너 진짜 솔직하게 안 말하면 진짜 여기서 진짜 총으로 대가리 박 쏜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죽였다고 이렇게 실토를 했거든요. 어떻게 죽였냐고 했더니 이렇게 너무 배고파서 이렇게 오다가 문 열고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옷을 갈아입더래요.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배고픈데 아씨 돼지도 아니고 발정 나가지고 여자를 강간한 거야 진짜. 그렇게 강간하고 그러고 여자가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이러니까 목을 깍 눌러서 진짜 죽인 거예요. 근데 그냥 기절시켰으면 그냥 달아나야 되잖아. 근데 얘가 얼마나 담이 크나 봐. 거기서 밥도 먹고 그러고 거기서 아예 그 뭐지? 각을 떴다 해야 돼. 토막살인을 쳤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토막살인을 이렇게 토막살을 치고 비닐봉지에다가 큰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그 사람을 그걸 다 이렇게 넣어놓고 머리는 그냥 거기다가 끓는 가마 있으니까 거기다 쳐였고 그리고 이 새끼는 밥 먹고 이러고 그게 남편 옷을 갈아입고 달아난 거예요. 이 여자는 뭔 죄야 진짜.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게 보안소장이 위에다가 그냥 제기도 안 하고 그냥 주민총회를 바로 열었어요. 주민총회를 바로 열고 사형한다. 그냥 그 자리에서 사형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형장에 거기에 가가지고 뭐몇번몇점몇 항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 이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사격수들이 6명이서
정말 거짓말이 아닌데 진짜 살점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싹 다 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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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따당 싸다 죽였대요.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 있는 데선 정말 엄청난 큰 사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은 후 이제 한몇달 후에 또 이제 살인이 또 저질렀어요. 이 같은 살인이 있었는데 이건 또 어떤 살인이라면 그 약간 보면은 우리 그 양강도 해산에는 진짜 참개구리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참개구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이런 산골짜기 가면은 이제 뭐그 가을 개구리라던가 이제 뭐 이런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개구리 장사를 달렸어요. 근데 심지어 이 집은 우리랑 관계 있는 집이야. 왜냐면 우리 아버지 친구, 우리 아버지랑 정말 가까운 친구, 산지 사업 소장, 네, 처남댁이거든요. 그래서 개구리 장사를 진짜 거짓말 아닌데 국경적으로 엄청나게 했어요. 거의 뭐 달리기 하듯이 북한에는 이제 장사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메고 가서 팔고 하고 이런 걸 달리기라고 해요. 개구리 달리기를 겁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돈을 진짜 떼돈을 벌어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은 와이프가 너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우리 뭐 아무개 엄마 왜 이렇게 안와 이러고 남편이 전지를 들고 이거 뭐라고 우리는 이거 뿌리 앞에 나오는 걸 뭐라고 하지? 여기는 우리는 건전지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후레쉬를 이렇게 들고 마중을 나갔대요. 마중을 나갔는데 없더래, 안 오더래.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그 이제 북한에는 워낙에 그런 개구리는 너무 보안원들이 다 속하기 때문에 산을 넘어서 이제 파러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산, 오는 그쪽 와이프가 어디까지 너무 힘드나 이래가지고 계속 그냥 당일치기에서 계속 왔는데 왜 오지 않지 이래가지고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여기서 기다려보자 이랬는데 그 돌에 앉아서 이렇게 딱 기다리는데 뭐 앞에 팔이 보이더래. 팔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너무 난리가 나. 저 뭐야? 어? 봤는데 사람 발이야. 그 가서 봤어. 내 와이프가 자기 와이프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꿈에서도 나오지 못할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다니. 보니까 사람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다. 사람을 목조리개 해서 죽인 다음에 엎인 침 있잖아요. 너무 무섭다. 엎인 침을 이렇게 펴가지고 이게 간 쪽에를 그냥 한 몇천 구대를 막다 찍어놨더래요. 그리고 눈을 다 뽑아놓고 콧구멍 다 이렇게 해놓고 왜 그거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고서 부검한 결과 강간 및 살인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범인은 내올 때까지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범인을 남편이라고 지목해가지고 남편을 썩어지게 때려놨거든요. 그 보안원들이. 근데 해본 결과 이 사람은 그때 거기 없었고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남편은 억울하게 진짜 거의 뭐 엄청 얻어맞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그렇게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 모조리 되고 이래서 그 집은 그렇게 망했어요. 근데 북한에는 일단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자면 대한민국은 사람에 대한 그런 인권을 존중해주는 나라기 때문에 절대로 뭐 사형제도 이런 건다 폐지돼가지고 없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무조건 소를 정말 한 3마리 이상 도둑질하면 무기징역이고 한 5마리 이상을 도둑질하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근데 사람을 한명 죽이면 그 사람은 무조건 사형이야. 북한에는 무조건 사형제도가 아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성의가 여러분들한테 끔찍끔찍하게 무서운 귀신 같은 이야기, 정말 죄와 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건데, 저는 말하고도 너무 무섭네요. 아무튼 여러분, 성의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그리고 성의가 이렇게 또 조금 좀 여러 좀 이런 이야기, 괴담 같은 이야기, 그리고 이런 거 있으면 또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동영상을 찍어서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